두 신사가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게 왜 파이프가 아닌 줄 아는가? 이건 벨게집 블라콩 파이프가 아닌가? 이 정도는 파이프라고 할 수가 없지. 적어도 파이프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닐세. 이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파이프는 저렇게 허공에 떠 있을 수가 없거든. 자, 보게. 마르셀이 파이프를 공중에 던져 올리자 빅토르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가?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그림인 걸세. 말도 안 되는 그림인 걸세. 그때 두 신사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죠.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아니, 파이프에 흠집이 나질 않았나? 이건 플라시몽 파이프 100주년 한정판이란 말일세. 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닐세. 정확히 13분 57초 후에 산소가 희박해진단 말일세. 마르셀과 빅토르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판이 있어 우릴 들어올리고 있는 느낌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자네, 그 지팡이로 힘껏 내리쳐보게나. 어디 깨지나 한번 봅세. 그러다 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차피 이대로 올라가도 죽는 건 마찬가지일세. 마르셀이 메모지를 들고 열심히 계산했는데요. 기뻐하게, 비틀. 12,000m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약 2분 40초 정도 걸리겠네.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산소가 희박해질 때 그 지팡이로 유리를 깨면 2분 40초 정도 더 살 수 있을 게 아닌가? 2분 40초를 더 살 수 있다는 말에 빅토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건 300년 전통의 부르댕 양복. 신사의 상징 발리심. 영국 황태자도 즐겨 신는 나르미스 구두일세. 이런 내 소중한 아이템들이 피범벅이 돼서야 쓰겠는가? 자그마치 2분 40초나 더 살 수 있다니까? 어쨌든 이 지팡이는 어림도 없네. 이런 답답한 친구하고는. 그러더니 마르셀이 지팡이를 빼어서 달아났습니다. 구름 위에서 두 신사가 술래잡기를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17초밖에 남지 않았네. 난 신사답게 죽겠네. 죽음 앞에 신사가 다 뭐란 말인가? 마르셀은 지팡이로 발밑에 있는 유리를 깨려했고 빅토르는 자신의 지팡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친구가 정말 지팡이 내놓게나.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져 숨쉬기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마르셀이 마지막 힘을 쥐었자 지팡이로 유리를 내리찍으려 했는데요. 무려 천년이나 된 자작나무를 100번이나 건조시킨 국보급 장인의 손으로 직접 제작된 프리즈마 지팡이인데. 그러자 빅토르가 소중한 지팡이를 지키기 위해 손수건을 내밀었죠. 하지만 결국 유리판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곧 두 신사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보게, 빅토르! 이대로 떨어지면 코모도 시내 수영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런데 코모도 시내 수영장은 물을 빼고 청소하는 중이었죠. 이건 고작 30년 전통의 파르미 양복 아닌가? 그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코모도 시 말인가? 게다가 이 넥타이는 어디 건지도 모르겠군. 그 재수 없는 코모도 시 말인가? 그런 인간한테 목숨을 구걸할 수 없네! 빅토르가 코모도 시내 수영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자 마르셀이 빅토르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뭐 하는 건가? 300년 전통의 부르댕 양복이라니까! 자네, 1미터만 더 움직이면 수영장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네! 그런 인간에게 목숨을 구걸할 순 없다니까! 두 신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진땀을 뺐는데요. 한편 코모도 시내 수영장은 청소를 마치고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마르셀의 계산대로 두 신사는 정확히 그 수영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모도시는 수영장으로 떨어진 두 신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간신히 목숨을 구한 두 신사는 신사로서 보여선 안 돼 아주 흉한 꼴을 하고 있었죠. 자네들 그 몰골을 하고 어딜 가려고 하는가? 갈아입도록 하구나. 무려 621년 전통의 나르소스 양복일세. 자네들이 입고 있는 옷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지. 순간 혹했던 빅토르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네 성의는 고맙지만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구만. 나니만 가보도록 하겠네. 코모도시의 도움을 거절한 빅토르는 곧장 밖으로 나와버렸는데요. 자네, 신세가 돼가지고 팬티 차림으로 걸어서 해야 되겠는가? 이보게 마르셀, 진짜 신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법이라네. 그런가? 두 신사는 유쾌하게 웃으며 걸어갔죠.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두 신사인데요.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님의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 앞에서 두 명의 프랑스 신사가 논쟁하는 걸로 작품이 시작되죠. 이 그림은 담배를 피우는 담배 파이프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였는데요.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그림에 대해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님은 이건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의 그림일 뿐이다. 이건 파이프가 아니라 이건 파이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고 파이프가 아니다 란 문장은 파이프가 아니며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란 문장에서 이건 파이프가 아니며 그림, 쓰인 문장, 파이프의 그림 이 모든 게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죠. 어려운 말은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는 분이신데요. 아무튼 요지는 화가가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대상에 대한 모방 또는 재현일 뿐이지 그 대상 자체일 수는 없다는 뜻이죠. 신사를 뜻하는 젠틀맨이라는 말은 본래 영국의 신분계급 중 하나였습니다. 공작이나 백작 등의 귀족과 평민 사이에 위치했던 젠틀이는 귀한 집안 출신을 뜻하는 옛 프랑스어 정띠리 어원인데요. 젠틀이는 사회 엘리트이자 영국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계급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며 젠틀이라는 계급적인 개념은 희석됐습니다. 현대에 와서 젠틀맨, 즉 신사라는 용어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를 뜻하는 말이 됐는데요. 심지어 모든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말로 대중화되기까지 했죠. 옛말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치지 않는다. 양반은 죽을 먹어도 이를 쑤신다. 양반은 샘물로 배를 채울지언정 빌어먹지 않는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양반은 상황이 궁하거나 다급해도 체면 깎일 짓은 안 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체면과 명분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체면만 세우면 양반, 신사인 걸까요? 이건 고작 30년 전통의 파르미 양복 아닌가? 게다가 이 넥타이는 어디 건지도 모르겠군. 두 신사에 등장하는 신사들은 얼마나 비싼 양복을 입었는가로 신사의 품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신사의 체면이 깎일 짓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건 300년 전통의 부르댕 양복. 신사의 상징 관리심. 영국 황태자도 즐겨 신는 나르미스 구두일세. 그러나 비싼 양복을 입고 체면만 세우면 신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신사는 속물적 궤변을 늘어놓는 두 신사의 모습을 통해 이건 신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